네, 안녕하세요. 프리렛 프릭 제품에 대한 리뷰가 이미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라이브 리뷰 한번 저희가 별도로 뒤쪽이 좀 올라와 있는 제품들에 대한 리뷰를 최근에 해드렸는데, 그 리뷰 아래쪽에 지금 벌써 달린 댓글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품 신어봤는데, 돌기는 일단 둘째고요. 돌기는 둘째고 발을 넣었을 때 저희가 리뷰했던 내용과 똑같이 전족부 쪽에 이제 발볼은 넓고 뒤쪽으로 오면 타이트해지면서 신기가 그러면서도 발이 완전히 밀착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신발 구조적으로 자체적으로 락다운이 형성이 잘안 되는 그런 이질감들, 그냥 어퍼가 주는 딱딱함감. 그래서 그 프레테 뮤테이터를 착용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도 이 프릭을 재구매하시는 률은 아마 굉장히 낮을 거예요. 그게 아마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프레테 프릭 제품의 실제 판매에서도 아마 그런 현상이 두드러질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는 제가 아디다스 쪽에 그런 자료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실제로 프레테 뮤테이터를 신고 굉장히 좋은 평을 하고 그 다음에 프릭으로 1년 동안 그 제품을 잘 신고 프릭으로 다시 재구매를 하시는 비율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개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제품 자체가 주는, 그러니까 프레테라는 제품이 주는 어떤 아디다스 제품의 축구화의 그 상징성은 분명히 있는 제품이긴 한데, 문제는 신었을 때 축구 경기라는 특수한 상황에 발에 잘 밀착이 되고 벗겨지지도 않아야 되고 그러면서 발은 편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높은 경기력에서 높은 수준의 경기에서 퍼포먼스를 충분히 발휘하고 선수들의 그러한 그 퍼포먼스 수준에 걸맞는 뒷받침이 가능한 축구화, 이렇게 돼야지 사실 이게 좋은 제품이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 아디다스 프레데터가 채용하고 있는 이 어퍼 자체가 좀 뭐라 경직성이라고 그럴까요? 딱딱함이랄까? 그러니까 그 유연성이 낮은 부분은 지금 다른 같은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제품 중에서 이제 네메시스라든지 그다음 코파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고도의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엑스고스티는 지금 최근에 좀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오늘 아침 경기에서도 역시 이제 구형 X19.1을 신고 나왔나요? 하여튼 19점 플러스인가 신고 19 버전을 신고 나오고, 베일도 그렇고 여러 선수들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프레테 모델이 되는데, 나이키 비추어보면, 나이키가 GT라든지 베이퍼라든지 최근에 나온 베이퍼 14 슈퍼플라이 제품에서 공개된 제품을 봐도 어퍼 자체가 굉장히 야들야들한데, 이제 이 제품이 그렇지가 않죠. 이 제품이 그렇지가 않고, 사실 뉴발런스에서 나오는 퓨론 제품만 해도 이제 어퍼가 완전히 니트 타입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우븐 니트 같은 걸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어퍼 자체는 굉장히 부드러워졌고, 물론 이제 고탄성입니다. 탄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발의 밀착도는 높지만 한편으로는 신고 벗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정도가 되어 있고, 또뭐 아디다스의 경쟁사 모델 중에 하나인 푸마 같은 경우도 퓨처라든지 그 다음에 퓨처지 그 다음에 울트라 이런 세 가지 모델을 비교를 하더라도 어쨌든 어퍼의 유연성은 이 프레테보다는 다 뛰어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선은 이 제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먼저 고려하셔야 될 거는 돌기에 효과가 있다 없다, 저희가 늘 강조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희 리뷰에서 돌기 효과에 대한 이제 의문점, 그다음에 검증, 이런 것들을, 검증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품고, 그 다음 회의적인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그러나, 그분들이 뮤테이트를 착용을 하고 이 제품에 대해서도 똑같은 회의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뮤테이트 착용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이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 거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가 똑같이, 제 생각으로는 현재 이 제품은, 어쨌든 간에 돌기에 효과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전체적인 핏감, 그 다음에 아디다스든 나이키든 어느 브랜드들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락다운, 즉 신었을 때 발이 신발 안쪽에서 안정되게 착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발의 움직임이 없고, 우선 그거부터가 달성이 돼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 1차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 어퍼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연 성형성, 유연성이 확보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따라옵니다. 저희가 저 리뷰를 하게 되면 댓글에 어떤 분이 그 축구화의 성형성이라는 게뻥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기와 같은 사이즈와
같은 신발 아니면 비슷하게 신은 신발 생긴 신발을 같은 사이즈에 있는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과 신발을 바꿔 신어보세요. 축구화의 모양 다 같은 모양이 같은 발 사이즈를 신고 있는 다른 종류의 신발을 신으면 신발의 핏감이 달라집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경험적으로 다 아실 수 있는 부분들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걸 모르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이 제품에 260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260 제품을 다른 분 똑같은 친구랑 똑같이 사서 신다가 한 4개월 5개월 신다가 신발을 바꿔 신어보세요. 똑같은 사이즈의 신발인데 서로 느낌이 다릅니다. 왜냐? 발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신발이 발의 그 모양에 따라서 다르게 어퍼의 미세한 부분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대부분의 플라이 니트라 니트 계열의 소재, 인조 가죽의 소재, 천연 가죽의 소재들이 예를 들어서 이 축구화 같이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제품 끈이 이런 것도 발의 형태 크기에 따라서 끈을 어느 정도 조아주면서 플레이를 했느냐에 따라서 발의 구조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집중적으로 공이 두들겨지고 공이 발에 맞아지느냐에 따라서 신발의 다른 정도가 달라지고 신발의 다른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은 특정 부분, 각 개별적으로 신발의 특정 부분에 형성되어 있는 가죽의 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착화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어떤 신발을 사서 신는데 그 신발의 성형성이 굉장히 더디게 되면 신발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얘기가 되죠. 그 기간 동안에는 불편함을 계속 감수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발과 신발 자체가 일치가 몇 시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는데 이게 다행히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프레트 모델은요. 프레트 모델은 지금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모델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두 가지 형태의 라스트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FGAG로 명명된 형태. 이게 아디다스 글로벌에서 나오는 보편적 형태의 라스트고 또 한 가지는 HG예요. 이 HG 모델은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HG는 일본인을 위한 모델입니다. 일본 시장과 일본인을 위한 모델. 그러니까 아디다스 글로벌에서 축구화를 제작을 할 때 FGAG로 제품은 기본적으로 스터드만 이렇게 서로 다른 형태로 구성을 해서 그라운드 환경에 맞도록 어퍼의 라스트에는 완전히 동일해요. 대신에 스터드만 이런 식으로 다르게 해서 제품을 출시를 하는 데 비해서 HG 모델은 이 신발 자체가 아예 일본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일본인들의 신발의 형태 구조에 따라서 제품이 나와요. 제품이 나와서 이렇게 보면 이 HG와 그 다음에 이 AG 사이에 기본적으로는 스터드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라스트가 다른 게 문제예요. 그래서 신발을 위해서 이렇게 놓고 보면 라스트가 크기가 다른데 공교롭게 약간 뭐라 그래요? 웃기다고 해야 되나? 그 점은 뭐냐면 우리가 늘 알듯이 동양인들은 발볼이 넓고 서양인들은 발볼이 좁다. 칼발이다. 근데 축구화는 사실은 서양인 유럽에서 대부분 브랜드가 유럽이긴 하지만 유럽 브랜드긴 하지만 그 자체가 그렇다 그래서 유럽인의 발에 맞춰져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신발 HG를 신는 신발 HG라는 신발은 아시아인 일본어 지한 아시아인 중국인 그 다음에 뭐 말레이시아인 인도인 파키스탄인 아프리카 국가들 그 다음 중남미 국가들 그 다음 유럽 북미 남미 다 사용을 해야 돼요. 이 한 가지의 라스트를 가지고 유일하게 지구상에 유일하게 일본만 별도의 라스트를 가지는 신발을 가집니다. 특이하죠? 예. 그만큼 일본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국은 사실은 그러한 일본에 가까운 지리적인 여건상 가깝다는 점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큰 점은 어쨌든 지리적 여건이 가깝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이 비슷한 점 왜냐하면 맨땅을 사용을 하는 점 있는데 사실은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라든지 그 다음에 중남미국에 못 사는 국가들은 다 맨땅이에요. 어차피 그 잔디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잔디를 키우고 관리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잔디 관리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들도 다 맨땅이에요. 그러나
그 나라들은 이런 축구화를 소화할 수 있는 시장 경제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HG가 공급을 아디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이 HG라는 거는 일본 특유의 환경, 특히 일본에서 축구화를 제작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그 프로 선수들이 아니라 실제로는 중고등학생들이죠. 그러니까 미즈노의 모든 라스트가 일본의 중고등학생 1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샘플 표본, 그 채취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럼 만약에 미즈노가 그런 식으로 채취를 하고 나면 다른 브랜드도 그에 맞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수요층이 높은 게 중고등학생. 왜냐하면 일본에는 수많은 학교들이 방과후 활동,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게 축구 선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학교 단위의 축구에서 사용하는 빈 그 사용 그게 가장 크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구매에 영향을 많이 받고 광고라든지 이런데 그 어린층들이 그래서 이 HG 제품이 압도적으로 일본 시장에서는 나오고 이 HG가 나오면 대개 일본 시장에서는 이 AG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한국은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여건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도 맨땅과 인조잔디가 이제 그 맨땅에서 인조잔디로 서서히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도 압도적으로 그 맨땅 비율이 높죠. 그래서 이 일본식 그 맨땅에 적합한 HG 스터드가 한국에 들어오는데 단순하게 이 스터드만 바꿔 쏴 그러면 사실 큰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라스트가 다르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다르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서양 사람들의 발이 칼발이다. 아시아인들은 되게 발이 통통하다. 그래서 이 프레테뿐만 아니라 이런 제품들이 이 HG 제품의 발볼이 더 넓은 거 아니냐고 착각을 하세요. 실제로 그게 아닌 게 이 AG 이 두 제품을 놓고 비교를 하면요. FG 아니면 요거는 요게 FG거든요. 이 FG랑 AG인 경우에는 여기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발볼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쪽 부분을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발볼의 측정 방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메타타슬 헤드라고 불리는 중족부 헤드에서부터 반대편까지의 폭인데 이 폭이 FG 서양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다고 생각되는 이 그 FG AG 버전이 일본식 제품보다 훨씬 넓어요. 이 부분보다. 그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조금 그렇긴 한데 일본 사람들은 과거에 외놈이라고 불렀죠. 외인. 그게 뭐냐면 그 체구가 작은 사람들, 왜소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체격 조건이 왜소한 사람들. 그 외인 이렇게 불렀던 이유가 뭐냐면 조선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평균적인 체격의 크기가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들보다 크고 그 중국 한족들이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작았어요. 지금 일본은 예를 들어서 농구 대표팀 같은 경우에도 장신의 선수가 많이 배출이 되질 않아서 그 일본 대표팀 유지를 위해서 현대 그 외국인 선수들을 그 기화시키는 게 추세예요. 왜냐하면 200m, 2m가 넘어가는 장신 센터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본 자체적으로 그만큼 일본이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많지만 운동이 가능한 장신 선수를 확보하는 게 어려워서 장기적으로 일본 뭐 농구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친 농구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서 그렇게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일본인의 라스트가 유럽 기준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FG AG보다 좁아요. 여기가 좁고 여기는 비슷해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 그렇게 되면 여기가 넓으니까 보통 이 정도 크기의 발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가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발을 딱 넣으면 여기가 밀착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족부, 그러니까 소위 축구화를 만들 때 캥거루 가죽이 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볼 터치와 직접적인 영향이 되는 이 전족부인데 이 전족부가 이 제품인 경우에 대부분의 그러니까 발볼이라고 하는 여기 메타타슬에서 중족부 여기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크지 넓은 분이 아니시라 그러면 밀착이 안 됩니다. 우선 전족부 쪽에. 그게 첫 번째 문제고 여기가 넓으신 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여기가까지 같이 여기가 대신에 확 좁아지기 때문에 FJ가 자칫 잘못하면 여기가 발볼을 맞추는 대신에 여기가 확 좁아지면서
발의 저림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레테의 모델은 다행히 그러한 발의 그 구조에 따라서 개인들의 두 가지 선택지가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하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러니까 내 발의 족형이 족형상으로 이 중족부 헤드가 어느 쪽에 잘 맞는지를 하나 체크를 하셔야 되고, 여기를 맞추었을 때 그 아래쪽 부분, 미드풋에 해당되는 중족부, 실제로 중족부는 여기죠. 그러니까 발볼은 여기고 여기가 중족부인데 저림의 현상의 일부는 동맥이 이쪽 밑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맞춰야 하는 게 한 가지 그 저기 선택의 요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발볼이 좁으면 저림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발볼 저림 때문에 사실 발볼 자체 여기 저림 현상이 여기는 이 부분은 저림을 발생시키는 부분은 아니고요. 요 아래쪽 중족부 쪽에 혈관이 송가되는 부분이 타이트해지는데 이 제품인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여기가 넓고 여기는 좁기 때문에 여기가 따로 놀면 여기가 대충 맞출 수는 있지만 대신에 신발 전족부 가장 그 볼터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은 발이 밀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반면 그 여기를 만약에 딱 맞게 하거나 아니면 여기 발볼이 넓으셔서 여기를 딱 맞춘 분들은 대개 자칫 잘못하면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는 너무 타이트해서 신기 어려워집니다. 근데 여기도 맞고 여기도 웬만큼 맞았다고 쳐도 문제는 뭐냐면 신발의 길이가 개인들이 신는 것보다는 약간 더 클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250을 하면 여기 똑 누르면 10mm 이상 눌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락다운 실패해요. 그러니까 이 축구화를 구입할 때는 첫 번째 발볼을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발볼을 체크했을 때 중족부에 저림이 생길 정도의 타이트함이 형성이 되는지 아니면 편하게 되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거기를 맞춘 다음에는 길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충분한 길이가 딱 맞도록 확 형성이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제품을 비교를 하셔야 돼요. 어떤 게 내 발에 잘 맞느냐.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 프레티 모델은 그 이 제품의 구조적인 측면, 소재가 사용된 이런 측면 차원에서 그 뭐죠? 이 신을 수 있는 대상이 의외로 적을 수밖에 없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실제 선수들한테서 나타나죠. 예를 들면 K리그 선수단에서 프레테 착화 비율, 그 다음에 아니면 뭐 EPL에서 프레테 착화 비율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낮죠. 저희가 그 저희 커뮤니티 상에 뭐 팀 오브 위크에서 뭐 EPL이라든지 네덜란드 리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올려주는 것들 이렇게 올려보면 뭐 아디다스 제품에 X 같은 거를 많이 신는 경우는 있죠. 네메시스도 신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뭐 그 코파도 신지만 사실 포그바라든지 몇 선수 아니면 이 제품은 지금 프레테를 안 신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제품의 실제 선수들의 착용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거는 이 신발 자체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재상의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돌기를 느낀다 안 느낀다 이거는 차후 문제고 우선 이 프레테라는 신발을 구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프레테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서 내 발과 어느 정도 잘 맞느냐 하는 문제가 분명히 따라붙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발볼의 측정을 한다 그러면 가장 넓은 부위에 여기 이 축구화로 FG로 본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스터드의 양쪽 길인데 축구화의 길이를 측정한다 대부분의 발을 측정한다 그러면 엄지발가락에부터 여기를 측정을 하죠. 이 끝까지의 거리 대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실제로 문제는 저처럼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은 그 축구화 길이란 그러니까 측정의 기준에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과의 형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기준으로 잰 사이즈를 누가 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한테는 그 수치가 의미가 없어져요. 사이즈 선택 기준이. 그래서 사이즈 선택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축구화의 스터드의 특성상으로 어떤 걸 가야 되는 게 맞느냐. FG는 말씀드렸지만 브랜드에서 이 FG는 브랜드에서 천연잔디용으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천연잔디용으로 만들어진 FG는 제외시키셔야 돼요. 인조잔디나 맨땅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러나 대개 저희 그 우리 휴님 같은 경우도 그 나이키 매장에서 3년 이상 일을 했는데 그 많은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은 이 FG를 포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선수들이 이걸 신고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러나
실용적 측면에서 축구화를 선택을 해낸다 그러면 FG는 일단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남는 거는 AG와 HG인데 HG는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는 맨땅과 인조잔디, 천연잔디를 다 커버할 수 있다고 하고 그렇게 제작하도록 요구를 하고 아디다스를 그렇게 만들어져요. 대신에 인조잔디는 아디다스에서 인조 구장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제품이라고 못을 박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사용한 대신에 이 인조 구장 AG용은 A매치가 가능할 정도의 천연잔디에 가까운 정도의 인조잔디라고 하면 이 인조잔디용을 착용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실제 AG 제품은 안에 인솔 쿠션이 이 HG보다도 더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만져서 눌러보면 그런 차이점들, 미세한 차이점들이 있어요. 대신에 나는 맨땅에서도 차고 인조잔디에서도 차고 HG에서도 차는 뭐 선수다 실제. 그러면 사실은 중요한 거는 그때는 이제 핏을 비교하셔야 돼요. 핏을 비교를 해서 인조구장에서만 찬다고 하시는 분들은 두 제품 중에 어떤 라스트가 내 발에 더 잘 맞느냐를 비교를 하시고 그것만 비교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인조와 맨땅을 번갈아 가서 간다 그러면 당연히 HG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발볼의 형태가 FG 쪽이 더 이 발볼, 이 전족부에 있는 이 발볼이 더 넓기 때문에 발볼상으로 이 HG를 신을 수 없다. 좁게, 타이트하게 느껴진다. 발끝 쪽이.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 제품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고급 제품을 사실은 맨땅에 산다는 거는 이 고무 돌기나 어퍼에 직접적인 그 모래에 의한 데미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크래치라든지 수많은. 사실은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렇다고 치면 인조구장을 비교 대상으로 할 경우에 두 제품 사이에 인조구장에서의 성격차, 물론 이 아웃솔이라든지 그 저 미드솔이 뒤쪽 힐 쪽의 높이 이런 것들은 실제로 만져보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실상 착화 감상에 큰 차이를 만들어주진 않는다고 보고 어떤 스터드가 더 낫냐 이거는 사실상 AG와 HG상에는 큰 변별력이 없다고 보고 라스트에 잘 맞추어서 가셔야 된다. 이게 요번에 새로 나온 아디다스 프릭 제품. 물론 이거는 저희가 뮤테이터도 그 영상을 만들었다고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이미 설명을 드린 바 있으니까 그 점에 착안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축구화를 반드시 가까운 매장에 가서 신어보시거나 아니면 본인의 발볼 형태가 비교적 넓지 않은 편이다 그러면 HG 쪽이 핏 감상에서 특히 일본 축구화들 미즈노나 아식스 계열 축구가 잘 맞으시는 분은 이 HG 쪽이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보이고 그 다음 일반적으로 발볼이 조금 넓어서 축구화 선택 특히 미즈노 모렐리아든 이런 것들이 발볼 앞쪽 모아주는 쪽이 본인에게는 약간 더 불편하고 너무 타이트해서 좀 힘들다고 하는 분들은 요 정도 모델 FG 모델 쪽을 고려하시는 게 이 앞쪽을 맞추는 데는 좋습니다. 다만 앞쪽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중족부 이하 쪽에 미드푸 쪽에서는 이 HG 쪽이 오히려 FG부 쪽도 약간 더 여유가 있는 편으로 육안으로도 보여요. 그러니까 뭐가 더 편한지를 잘 생각을 하시는데 다만 이 두 가지 제품은 반드시 핏상에 어떤 미세한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알고 가셔야 돼요. 모르고 가시면 그 변별력을 차이를 잘 이해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HG와 FG, AG의 핏상에 라스트상에 구조적 차이가 미세하게 있다는 걸 알고 실제로 신어보시고 보다 본인에게 발에 잘 랩핑이 되는 거 360도 랩핑이 정말 어떤 게 더 잘 되는 쪽이 야 그거를 분명히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라운드 환경상으로 맞는 쪽이면 AG 인조구장이라고 그러면 이 AG와 HG 그래서 선수이신 분들은 선수인 경우에는 뭐 이 제품들 착용할 때 FG 제품 천연잔디에서 하는 프로 선수들에 그런 이 제품을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뭐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중에는 뭐 인조구장에서 주로 이제 경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럴 때는 이 발핏을 비교하면 된다. 이제 그 정도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저희가 그 결론이 뭐냐 이런 것들 가끔 댓글 다시는 분들이 계신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프레테는 신발 구조적으로 다른 제품들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라스트가 특히 다르기 때문에 라스트가 다른 이유는 역시 이제 밴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옷 개방형 이렇게 텅이 구조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 발볼의 정확한 그 체크. 두 번째, 길이의 체크. 그 다음에, 발볼과 함께 미드풋의 조임 정도. 여기가 어느 정도 본인에게 타이트하느냐, 안 타이트하느냐. 이 부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요 부분 체크가 되고 나면 신발을 넣은다, 발을 충분히 넣은 다음에 앞뒤로 움직였을 경우에 어느 정도 움직이느냐, 딱 맞느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FG와 그 다음에 HG 사이에는 분명히 라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반드시 포커스, 그러니까 내가 체크를 해야 될 포인트가 어떤 건지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포인트에 맞게 제품을 선택을 하시고 핏감을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본인의 발에 이질감이 없이 잘 핏이 잘 형성이 된다 그러면 그쪽을 선택을 하시되, 그때는 이제 HG와 AG는 인조구장에서 사용한다고 할 때 두 제품의 뭐 그 스터드상의 크게 특장점을 비교하거나 변별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핏이 맞는 쪽으로 결정을 하신 다음에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레테는 뭐 저희가 리뷰를 하게 되면 돌기에 관련돼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많아서 돌기에 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리뷰를 하고 올려드리면 항상 이제 그 사실 이거는 뭐 호불호가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이 돌기 같은 것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뭐냐면 역시 이제 그 브랜드들에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과학적 사실을 동원을 하는 거는 틀림없어요. 그래서 프레테도 저희가 효과가 아예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효과를 경기력 차원에서 우리가 실감할 수 없다. 즉 돌기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경기에서 그 경기에 제 개인 기량을 발휘하거나 실력을 더 향상시키거나 하는 데 있어서의 결정적 요소들이 우리가 그런 차별 요소들을 우리가 이 신발을 신고 있다고 해서 발견하기 어렵다는 뜻인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되게 받아들이시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실감할 수 없는 경기력 차원에서 실감할 수 없는 효과이기 때문에 그거는 신발 무게가 50g 줄어들면 경기력이 항상 더 빨라진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실제로 무게 50g이 덜어졌다고 하는 거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죠. 예, 신발이 가벼워졌으니까 어쨌든. 그 가벼워졌다는 거는 신발을 신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벼운 풋워크가 가능하거나 경쾌함을 느끼거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거죠. 그러나 50g이나 객관적 무게는 과학적으로는 예를 들면 운동 효과로 따지면 0.01%에 뭐가 있다. 이런 거는 사실은 그 데이터만 본다 그러면 실제 90분 경기를 치르는 축구 경기에서는 큰 의미 없는 수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폼의 무게를 150g으로 만드냐 100g으로 만드냐 50g을 드러내면 유니폼 특히 몸에 걸치고 입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대개 보면 경기 중에 그 뭐죠? 그 GPS 장치를 그 몸에 달죠. 그 무게만 해도 솔직히 50g은 넘을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프로 선수단들이 무게를 감소시키는 게 중요한 걸 몰라서 경기 중에 그런 걸 착용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또 한 가지는 나이키든 아디다스든 1, 2년 단위로 항상 최고의 제품이 나옵니다. 항상 최고의 제품. 전보다 더 나은 제품이라고 생각되는 제품이. 그런데 스포츠 과학 차원에서 보면 그 말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엉터리인 게 축구화가 나온 지 이런 축구화 형태가 나온 지 100년이 넘었고 스포츠 과학이 시작이 된 게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동독이나 이런 데서 60년대, 70년대부터 시작된 스포츠 사이언스가 지금까지 축적되어 있는 결과물을 가지고 특히 축구화 제작에서 아디다스가 푸마, 나이키가 최근 30년, 40년 동안 축적된 노하우, 스포츠 과학으로 우리가 밝혀낼 수 있는 소재, 아니면 축구 경기의 특성은 이미 다 나와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단위로 그 스포츠 과학에 최상의 결과물들이 바뀐다고 하는 거는 저희 수용할 수가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축구에 동원될 수 있는 어떤 요소들, 경기적 요소, 선수들이 갖고 있는 갖춰야 될 요소, 그 다음에 축구화가 구비되어야 할 요소 자체가 10년, 20년, 30년 그 세월 동안 축적한 스포츠 과학의 결과로도 명확하게 어떤 게 최상이라고 결론을 짓지를 못하고 그 결론이 나서 그게 나오면 새로운 연구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게 베스트가 돼야 되지만 실제로 축구하는 거의 매년 새로운 제품들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새로 나온 제품이 이전 나왔던 제품보다 더 좋다는 보장이 없다는 뜻이에요. 스포츠 과학적으로는. 우리는 스포츠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면 과학의 진보가 있어서 매년 신발은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해요. 물론 무게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 새로운 소재가 개발되면서 어떤 탄성이 바뀌거나 발의 밀착 정도를 시킬 수 있는 스킨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신 테이지만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조 마이크로파이버를 가지고 표면을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얇게 가공하냐에 따라서 6년 동안 매년 쭉 새로운 소재를 바꿔서 냈어요. 물론 그 6년 동안 나왔던 테이진사의 인조 가죽이 미세한 미묘한 착화감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테이진의 인조 가죽의 표피 부분에 미세한 착화감 차이를 만들어주는 가공 처리 기술이 바뀌었다 그래서 신발을 신었을 때 테이진 11의 예를 들어서 촉감이 되게 좋고 정말 핏이 좋다. 그렇다 그래서 그게 선수의 경기력을 바꾸진 않아요. 향상시키거나 10% 50% 괄목할 만한 정도의 주목할 만한 정도의 스포츠 과학상의 수치를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축구화를 구입하실 때 지나치게 어떤 축구화의 기능적 요소를 고려치 마시라는 겁니다. 대신 축구화를 선택할 때 안 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디자인이고 스타일이죠. 그거는 100% 인정해요. 저부터도 새로운 축구화가 나왔을 때 디자인이 멋있고 그 다음 그러면서 제 발에 잘 맞는 축구화는 저도 선호하는 편이니까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디자인의 요소와 그 다음에 실제 그 소재의 변경, 거기에 따른 핏의 변경, 핏감의 변경 이런 것들은 우리의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들은 분명히 새롭다, 새롭지 않다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능적으로 더 좋다라든지 더 낫다라든지 그런 식의 비교는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축구 리뷰를 하는 기본 방침이기도 하고 기본 원칙이기도 하고 제가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축구화를 대하는 태도이기도 해요. 생각이기도 하고. 네, 오늘은 그 프리 제품 가장 최신에 나온 아디다스의 제품인 프레테 프리익을 가지고 리뷰를 해드렸고 뭐 어퍼에 관련된 사항, 데몬 스킨에 관련된 사항은 이전 영상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고 다만 실제로 지금 이 제품을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서 HG, FG, AG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체크 포인트들이 어떤 거냐 하는 것들을 잘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참고하신 다음에 이 프레테 프리익은 반드시 매장에 가서 HG와 AG 정도의 그 라스트 핏은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고 구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아디다스 프레테 프리익 제품에 대한 HG, FG, AG에 대한 비교 리뷰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